네, 아, 우리 블루미 여러분들, 네, 실제로 보니까, 예, 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기자님들 그리고 팬분들, 또 오늘 또 가족분들도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블루미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셋, 걸스 블루밍! 안녕하세요, 블루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블루미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이뻐요? 네, 좋습니까? 네. 네, 여러분 그럼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저도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미에서 리더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제주 소녀 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미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매력 덩어리 연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미에서 보컬과 랩을 담당하고 있는 셋째 서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미에서 댄서 베이비 보이스를 맡고 있는 막내 지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 반갑습니다. 혹시 평소에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아, 내가, 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임정희 선배님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가수가 될때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임정희 씨, 그 맞아요.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아, 네, 맞습니다. 그럼 네, 맞습니다. 블루미의 우리 리더답게 노래 실력을 한 소절만 여기서 살짝. 네.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나서. 네, 한 소절입니다. 박수 좀 주세요. 박수. 건혁 씨 목소리 너무 매력적인데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좀더 보여주세요. 아, 좀 더요? 아, 그러면 저희가 그 아카펠라를 준비는 아니지만 연습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살짝 좀 들려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갑시다. 셋, 넷. Please, baby, baby, baby. 내가 내 안에 너무 더 깊이 들어와. 보일까 이런 내 수줍은 고백. Baby, baby, baby. 살며시 다가가. 부드러운 눈웃음으로 너의 맘에 스며갈 거야. Baby, baby, baby. 소리가 좋네요. 야, 이렇게 하려면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그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진 계기. 네. 다음으로는 우리 지윤 씨도 특기랑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쌩쌩이라고 하죠. 이단틱이랑 일본어 회화가 특기인데요. 개인기로는 리그 오브 땡땡땡의 애니님과 소나님 성대모사와 덤블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덤블링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지금 치마 입고. 예, 아, 치마 입으셨구나. 네, 안 돼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삼촌이 죽었어요. 예, 아이고. 아, 그러면 그 리그 오브 땡땡이라는 게 그 애니메이션 그 만화인 거죠? 아니요, 게임입니다. 게임이에요. 네, 네. 아, 저는 맞고밖에 안 쳐봐가지고. 죄송합니다. 굉장히 즐거운 게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한번, 예. 네. 네. 여기 남성분들 많이 오시고 해주셨으니까 리그 오브 땡땡땡 그 성대모사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리그 오브 땡땡땡의 애니 아시나요? 네, 애니 성대모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나랑 같이 놀래? 재밌겠다. 오! 아주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러면 이 기세를 몰아서 소나 아시나요? 네, 잘 알아요. 네, 그럼 제가 소나 성대모사도 해보겠습니다. 당신만이 절 연주할 수 있어요, 소환사님. 저도 지윤 씨와 같이 저거를 굉장히 즐겨 하는데요. 저도 할 수 있는 아이가 한 명 있어요. 혹시 자르반 아세요? 잠깐만요. 아세요? 네, 할 수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마션! 와, 진짜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 연습. 마이크도 잘 안 나, 예, 이제 나오네요. 예, 아유. 자, 아, 그리고 저쪽에서 남성 팬분께서 되게 호응이 좋으시네요. 네. 아, 핸드폰에 블룸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네. 예. 자, 저분께 선물 들어가겠습니다. 선물. 네.
문화상품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반응 성우 좋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예, 이민들 사회적 권한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성대모사는 들어봤고 우리 지은 씨는 그 다음 문제부터 옷을 입어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은 씨가 또 특별히 또 준비할 게 있대요. 예. 자, 이어서 우리 연지 씨. 네. 또 뭐 들었어요? 네,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취미가 게임이고요. 개인기는 그 아까 들었던 자르반 성대모사랑 그리고 돼지 소리 그리고 말소리 돼지 돼지 네 돼지 돼지요 꿀 돼지 네 꿀꿀꿀 돼지 저팔계 네 아니 저팔계는 아니고요 아, 예, 예. 돼지 소리랑 말소리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네, 네, 보여주세요. 네, 네 보호를 해야 해요 좀 보호 좀 할게요 네. 돼지다 와 개 돼지고요 이제 말로 말 들려드릴게요 두 가지 다른 거예요 어, 예 저는 그 살다 그 걸그룹에서 그니까 예 말소리 성대모사 하는 건 처음 그러니까요 걸그룹 친구는 이미지 너무 상적인 거 아니에요? 아, 이미지 같은 게 원래 없어 굉장히 귀엽게 감사합니다 마이크 놀랬어요 지금 마이크 자 다음 서현씨 네 아 네 저는 중국어 할 줄 알고요 나무블록 조립 되게 좋아하고 피규어 수집 좋아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만드는 거 아 그러세요? 어떤 거? 오 저도 좋아요 어떤 거 좀 너무 심한 거 성질 안 아 진짜요? 전 좀 끝까지 오기가 생겨서 사실 아, 말이에요 네 이거 저기 또 하나 더 뭐지? 아 이건 개인기라기보다는 그 멤버들이 별명을 지어준 건데 제가 웃을 때 두성을 쓰나 봐요 그래서 두성 웃음이라고 두숨? 마두숨 마두숨이에요 별명 아, 왠지 모르겠어요 아 두숨? 네 네 웃고 네, 나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몇 번 나왔어요 네, 여기 다른 분들이 다 궁금해하시는 거 같으니까 두숨에 네. 대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 이거를 네 웃을 때 나와요 웃을 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네. 웃어요 네, 이거를 딱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아니야 예, 보여드릴 수 한번, 있어 예, 두숨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자, 예,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과 팬분들 딱 이렇게 오셨다 너무 기분이 좋다 두숨 네, 이거보다 더 심하게 이 기분 좋은 상태에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웃으면서 머리 이렇게 크게 흔드시면 이게 두숨이군요. 아, 항상 웃다가 머리 아프다고 저희한테 찡찡이 돼요. 원래 막 웃으면 배가 아프더라고요. 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앞으로 좀 아프지 마시고요. 아, 예. 두숨은 오늘로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네. 인기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두숨도 받고 했으니까 아 이제 우리 지윤 씨 막내 지윤 씨가 들어가셨잖아요. 네. 예, 그 지윤 씨의 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세 분은 다음 무대 또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네. 네. 예. 둘, 셋, 감사합니다. 너 때문이야의 포인트 안무는요 아리송의 춤하고 너 때문이야 춤이 있는데요 멤버들이 노래 불러주면 제가 춤을 춰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아리송의 춤부터 불러주세요. 네. 둘, 셋, 넷. 나 이상해 또 도망해 와 이렇게 귀엽다 귀엽다 와 그럼 두 번째 네 너 때문이야 춤 보여드릴게요 네 너 때문이야 야이야이 우우우 너 때문이야 야이야이 우우 베이베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기 이소라 별님도 같이 참여해봤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네. 고생들 네, 후배들 보니까 또 뿌듯하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저 너무 뿌듯하죠. 이렇게 사랑스러운 블루미 친구들 다 보니까 앞으로의 무대나 활약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아 그리고 오늘 이 쇼케이스가 끝나고 나 뒤에 참고로 우리
블루미 여러분들과 우리 기자님들 그리고 포토타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나도 가지 마시고 잠깐만 계셨다가 사진 좀 찍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관객분들과 블루미 모두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힘차게 우리 블루미 인사를 듣고 쇼케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을스 블루밍 블루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블루미 많은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